하는 대회 컨셉 아래 주최사와 선수, 골프장, 갤러리 모두가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주최사인 동아소시오 그룹은 특히 이번 대회는 모두의 체리티라는 대회 컨셉 아래 주최사와 선수, 골프장, 갤러리 모두가 기부에 동참했는데요. 대회장인 서리원 역시 1억 원을 양양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가 선수들 역시도 기부에 동참을 했는데요. 주최사에서도 또 소아 환우들의 치료를 위해 총상금 금액과 같은 1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고 서리원에서도 역시 1억 원을 양양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김민영 사장님께 참가 선수들이 기부에 동참을 했는데요. 총 상금액의 10%인 1억 원을 체리티 선수 기부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출전한 선수들을 대표해서 박상현 선수가 또 주최사에게 체리티 선수 기부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표에서 박상현 프로가 주최사 대표 동아소시오홀딩스의 김민영 사장이고요.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 박수.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의미의 취지의 선수들도 모두 다 동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회를 개최가 됐다는 게 확정이 됐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박상현 선수는 선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끔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요. 그렇죠. 박상현 선수의 얘기를 듣고 선수들이 동참을 하는 푸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를 위해서 참가하는 선수들과 캐리들을 위한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요. 선수들 전원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고 선수와 캐디 라운지에서는 선수들이 여기 이곳에 와서 이발을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약이 뭐 꽉 차 있다고 하네요. 뭐 PGA 투어나 해외 투어에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던데요. 해외 투어 경험이 많은 박상현 선수가 아이디어를 냈고 결국 그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1라운드 7번 홀, 175야드. 홀인원 시상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 대회 1라운드에 두 개의 홀인원이 나왔었죠. 특히 7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최민철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5야드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동아제약의 백상환 사장께서 시상을 해주시겠고요. 최민철 선수가 또 허리 부상이 조금 있었는데 이 안마의자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에서 처음 한 홀인원이라고 너무나 좋아했던 최민철 선수고요.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동아제약에서 제공하는 바카스 1만 개입니다. 네. 네, 숫자에 다들 깜짝 놀라고 있죠. 네. 홀인원 부상으로 만 개가 걸려 있습니다. 197야드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는 유성규 프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성규 선수가 그 주인공이고요. 올 시즌이었죠. 한 라운드에 이글을 3개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이번 대회 때는 홀인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일부는 기부를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는 어머니의 가게에 비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 가게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유성규 선수였고요. 네. 이번 대회가 참 많은 비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내리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데는 뭐 안전상의 문제도 많은 환경을 좀 신경을 써야 했고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참 모두가 힘을 모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최고의 명승부가 탄생했고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선수 조우영 선수였습니다. 코스 상황과 기상을 고려해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리해서 진행을 하지 않고 3라운드 54홀 플레이로 진행을 하면서 올 시즌에 처음으로 축소 운영된 이번 대회 주인공은 조우영 선수예요. 우승자의 상징인 우승 자켓을 입
먼저 우승 자켓을 KPJ 김원석 회장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주최사 동아소시오그룹의 심볼인 피닉스 날개들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영 선수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네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또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을 할 때와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다 소중하겠습니다만 프로 데뷔 이후에 정식으로 우승은 또 남다른 의미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주최사 동아소시오홀딩스 김민영 사장님께서 비상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또 챔피언을 상징하는 이 트로피가 정말 남다르게 많은 공을 들여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트로피를 여러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더 체리티 클래식 2024 우승자 트로피는 동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피닉스처럼 피닉스의 역동적인 포즈를 통해 더 체리티 클래식 2024가 조영 선수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네, 트로피를 한번 또 바라봤습니다. 제작됐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우승 자켓도 조영 선수에게 사이즈가 딱 맞네요. 네. 동아 소시오홀딩스 김민영 사장께서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부터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얘기한 조우영 선수가 최근 세계 대회 공동 4위와 공동 3위 그리고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조영 선수의 우승까지 특히 이번 시즌은 KPG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김민규, 장유빈, 조우영 거기에 송민혁 이런 선수들 정말 주니어 시절부터 국가 상비군 대표를 거쳐서 이제 프로 무대까지 올라와서 좋은 성적으로 본인들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선수들의 출생 연도를 보면은 조영 선수가 2001년생이고요. 장유빈 2002년생, 또 송민혁 선수는 2004년생의 선수예요. 김민규도 2001년생이고요. 네. 그만큼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KPJ 투어가 나날이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축하를 해줬던 장유빈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대한민국 대표 피로회복제 바카스 1만 개를 부상으로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아, 우승자 부상이 또 있었네요. 네. 이 정도를 만약에 본인이 혼자 먹는다면 평생 뭐 예. 네. 평생 이용권 아닌가요? 앞으로 피로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려원 안재근 대표님께서 또 수상자에게 또 축하 의미를 전해 주실 텐데요. 계속해서 서려원의 안재근 대표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대 클럽의 이 서래원 골프클럽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이번 주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2라운드 중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정말 경기를 치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코스 관리팀의 노력 또 클럽의 노력으로서 안전하게 이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덕분에 오늘 최종 라운드에는 멋진 샷들 장면도 참 많이 나왔던 하루였고요. 이번 대회 정시철 위원 어떠셨나요? 아주 뜻깊은 대회였죠. 정말 선수들이 받은 사랑 이런 분들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경기였고요. 또 멋진 코스 최고의 경기력으로 선수들이 그에 보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